Number 17. Humans do not simply soak up knowledge like sponges. We learn formal skills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doing a proof in physics,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abstract principles, but by actually solving problems in those fields. What the textbooks do not teach you is when to apply the knowledge. In fact, t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Humans do not simply soak up knowledge like sponges. Humans do not simply soak up knowledge like sponges. Soak, 흡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Like,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명사 나와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인간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그저 흡수하지 않는다. We learn formal skills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doing a proof in physics,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abstract principles, but by actually solving problems in those fields. We learn formal skills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doing a proof in physics,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abstract principles, but by actually solving problems in those fields. 문장이 길죠? 문장 전체를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맛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벗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나디 벗비. 그렇죠.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이가 있죠.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무엇에 의해서 무엇한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나디 벗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t a 벗비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not a 벗비. a가 아니라 b다.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까? b 하고 not A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B가 아니라 A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ove looks not with the eye, but with the mind. 사랑은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B, not A 구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놀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not을 콤마 한 다음에 not을 쓰고 그리고 A에 해당되는 것을 뒤에 쓰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not의 법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deliver,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not의 법비 구조가 이때 강조이용법과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강조이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런데 여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법비할 때 수를 맞춘다면 동사의 수를 맞춘다면 A에 맞춥니까? B에 맞춥니까? 요 바로 B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not you but I 할 때 우리가 대절에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유가 아니라 바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M이 쓰인 거죠. 만약에 U에 맞춘다면 아가 쓰이겠죠? M이 쓰였습니다. But B에 맞추기 때문에 M이 쓰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not what you say, but what you do that count. count라고 하는 표현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강조형법으로 되어 있죠? It is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what you say,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what you do,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더 바뀌었을 수 있냐면 이 법비 이하 부분이 문장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법비 이하 부분이 문장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요 앞에 콤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보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what you do, 네가 행하는 것, 문장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나대의 법비로 해석해야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what you do, 네가 행하는 것이다. 나대의 법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나대의 법비라고 하는 것은 be, not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강조형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be 이하 부분이 문장 뒤로 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나대의 법비에 술을 마실 때는 A가 아니라 요 B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Well, one, pharma skills. 우리는 형식적인 기술들을 배운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doing a proof, emphasis, 물리학에서 증명을 하는 것, proof, 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피직스, 물리학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형식적인 기술들을 배운다.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reading a textbook, 교재를 읽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understand abstract principles, abstract, 그랬죠? 추상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프린스포,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원칙들을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뭐뭐함으로써, actually, 실제로 solving problems, solve,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Those fields, fields, 분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field라고 하는 단어에는 밭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밭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분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식적인 기술들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What the textbooks do not teach you is when to apply the knowledge. What the textbooks do not teach you is when to apply the knowledg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드세요. 바로 이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당신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apply, 응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언제 지식을 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In fact, t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In fact, t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In fact, 실제로 실제로 바로 그것은 배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명되어 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importance of memory, 기억의 중요성. 두 번째, necessity of foreign languages, 외국어의 필요성. 세 번째, importance of text, 교재의 중요성. 네 번째, importance of application of knowledge, 지식의 응용의 중요성.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식, 즉 Farmer skills,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학습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함으로써 학습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지식을 응용하는 것,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예,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Humans do not simply soak up knowledge like sponges. We learn formal skills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doing a proof in physics, not by reading a textbook and understanding the abstract principles, but by actually solving problems in those fields. What the textbooks do not teach you is when to apply the knowledge. In fact, t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earning. Number 18. It is wiser not to think or to trouble over much about what the future may bring. There's no point in crossing a bridge till we actually come to it. Future fears are mostly unreal. It's more practical to do what we have to do in the present without always worrying, like Macbeth in Shakespeare, about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It does not matter how many failures we have repeated. We only need to take care of it when it becomes today. It is wiser not to think or to trouble over much about what the future may bring. It is wiser not to think or to trouble over much about what the future may bring. 가조 1호 되어 있습니다. 진조는 to think. 무엇무엇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오가 나와 있습니다. 혹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namely, 즉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namely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 다음에 about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다음에 what이 이끄는 부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There's no point in crossing a bridge till we actually come to it. There's no point in crossing a bridge till we actually come to it. There is no point in ing. 어떤 표현? 무엇만한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till 나와 있습니다. until과 같은 개념이죠. 무엇뭐 할 때까지. actually, 실제로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come to it, isn't? 그렇죠. 앞에 있는 브릿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리에 다다를 때까지 다리를 건너는 것은 소용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건널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Future fears are mostly unreal. Future fears are mostly unreal. Mostly, 대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 대체로. 미래의 두려움은 대개 unreal, 비현실적인 것이다. It's more practical to do what we have to do in the present without always worrying, like Macbeth in Shakespeare about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It's more practical to do what we have to do in the present without always worrying, like Macbeth in Shakespeare about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무엇만한 것이 한층 더 실용적인 것이다. 무엇하는 것? To do 하는 것, 무엇을 합니까? What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n the present, 현재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more practical, 보다 더 실용적이다. Worry,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언제나 근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뭐처럼 Like Macbeth in Shakespeare, 셰익스피어 연극에 등장하는 맥베스처럼. 다음에 about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what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bout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내일, 내일, 그리고 내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It does not matter how many failures we have repeated. It does not matter how many failures we have repeated. matter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동사로는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하우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We only need to take care of it when it becomes today. We only need to take care of it when it becomes today. Only need to 이 표현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When it becomes today', 그것이 오늘이 될 때, 즉 그것이 오늘의 일이 될 때 그 일을 신경 쓰기만 하면 된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세 번째,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네 번째, 공연이 미리 걱정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한층 더 실용적인 일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즉 지금 현재 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신경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는 공연이 미리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It is wiser not to think or to trouble over much about what the future may bring. There's no point in crossing a bridge till we actually come to it. Future fears are mostly unreal. It's more practical to do what we have to do in the present without always worrying, like Macbeth in Shakespeare, about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It does not matter how many failures we have repeated. We only need to take care of it when it becomes today.